와, 간만에 운동하니까 상쾌하구만. 그니까. 야, 에이미, 오늘 엄마 아빠 할머니네 집 가서 우리만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게임하자고. 좋아, 오빠 12시야, 빨리 집으로 가자.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야하. 벌써 12시야. 그러게. 뭐야? 야간 엘리베이터 안내 수치? 우리 아파트에 이런 게 있었나? 밤 12시에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꼭 이 안내 수칙을 따라주세요. 오? 뭐야? 저희 엘리베이터에는 사실 거울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어?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두 개? 혹시 밤 12시에 거울이 양쪽에 모두 보인다면 당장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계단으로 가십시오. 그래야 살이 빠져요? 에? 뭐야 이거? 아 누구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쳐? 무섭게. 잘하셨네. 야. 뭐야? 오빠 불 좀 켜봐. 안 켜져. 뭐야? 불이 안 켜져. 아 뭔 소리야? 무섭게 빨리 켜봐. 아 진짜 안 켜진다고. 아 그냥 핸드폰 후레쉬 후레쉬 핸드폰 후레쉬. 왜 이래? 그러니까 무섭게. 아 진짜.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이런 장난을 쳐? 진짜 잡히기만 해봐. 어 꿈속에서 나랑 평생 데이트할 줄 알아 아주. 에이미 그만 지속 퇴퇴퇴 해줘. 뭐? 자신 타자마자 내가 몰래 붙일 거야. 제발 그만 장난을 취사해줘. 그 저주를 풀어주세요. 에이미만 언니. 오빠였어? 어 내가 붙일 거야.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아, 거실 불 너 안 들어오나? 야하. 어? 어? 뭐지? 왜? 진짜 안 켜진다. 뭔 소리야? 뭐야 진짜 불이 안 켜져. 왜 이래? 정전인가? 정전인가? 경비실에서 안내 방송 주영이야. 어? 경비실이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려나 봐. 경비실에서 안내방송 주영이야.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왜 저래? 어, 마치 귀신 목소리 같아. 무서워.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뜨거운 라면이 입안에 있었습니다. 아 저... 아 됐다. 죄송합니다. 아 뜨거. 응? 아 뜨거운 라면. 아아안 돼. 먹어. 비밀이야. 아 마음 아 마음은 급하신데 말은 해야 되고 막. 그렇지. 어, 빨리 안 되면 해야 되니까. 이게 뜨거운 건 있고 막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이셨구나. 그러면 이해해. 나도 귀신인 줄 알았어. 밤늦게 죄송합니다. 아파트 전체가 갑자기 30분 전부터 정전이 되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정전이었구나. 그치. 잠깐 근데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라는데 우리 방금 엘리베이터 타고 왔잖아. 그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아! 엘리베이터는 비상 전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 엘리베이터는 비상전력으로 움직이는구나? 야, 근데 마치 우리 말에 들리는 것처럼 대답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랑 마치 대화하는 것 같다, 맞지? 그러니까. 하지만 비상전력이라서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밖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5층까지? 잠깐만, 우리 집은 18층인데? 하지만 103동은 예외입니다. 오? 거기는
18층까지 다 움직입니다. 어? 뭐야? 저희만 들리세요? 어, 뭐야? 어, 아, 우리 동무 되나봐. 그러니까 이게 아, 역시 우리네 럭키. 괜히 겁먹었네. 어쨌든 지금부터 아파트 정전에 따른 행동 지침을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꼭 방송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오빠 재밌겠다. 이런 쪽 처음이다. 완전 정전이네 정전. 야야 조용히 봐. 행동 수칙을 꼭 따라야 된대. 어, 잘 들어. 첫째, 집이 너무 어두우신 분은 촛불을 켜주세요. 촛불이 없는 집은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럼 각 동의 경비가 직접 찾아갈 겁니다. 밖으로 손을 흔들라고? 손을 왜 흔들라는 거지? 약간 이상한데? 이상하네. 뭐 어쨌든 우리 촛불이 있으니까. 아, 촛불 치자. 야호. 오빠. 정전되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뭐?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해줘라. 옛날에 에이미는 살았대. 오. 방송하다. 둘째, 집 앞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경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잠시 십자가를 떼어주세요. 오빠, 왜 경비 아저씨가 집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지? 아, 불교신가 봐. 아, 불교시구나. 우린 십자가 없잖아. 셋째, 어떤 여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어떤 여자? 어떤 여자? 무슨 소리야? 진짜. 아! 뭐야! 아! 아! 어제야! 누구야? 이 시간에 누구지? 야! 뭐야 이 시간에? 뭐야? 여잔데 나한테 고백하러 왔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지? 뭐지? 저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열어줘야 되나? 안 돼. 왜냐면 안내방송에서 여자분이 문 열어달라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 문 좀 열어주세요. 어, 그냥 갔다.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어, 안내 방송이다. 넷째, 집안에 마늘, 소금, 팥이 있으면 경비가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늘과 소금, 팥을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잠깐만, 왜 소금하고 팥하고 마늘 치우라고 하는 거지? 왜지? 오빠. 경비 아저씨가 편식이 심하신가 보다. 아. 다섯 번째, 경비가 도움을 드리려고 각 층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문을 열어주세요. 깜짝이야. 경비 아저씨다. 경비 아저씨다. 예, 아저씨. 너희 둘밖에 없니? 네. 혹시 무서우면 잠시 경비실로 갈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집에는 원래부터 되게 무서운 게 있어갖고 저는 괜찮아요. 네. 그리고 에이미도도 있어갖고 뭐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 아쉽네. 응? 그냥 가시네? 뭐가 아쉽다는 거지? 그러게. 이상한데? 야, 뭔가 무서운데? 그러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급하게 안내방송 드립니다. 어? 아까 안내방송 하시던 분이랑 목소리가 다른데? 그러게. 몇 세대 지금까지 안내방송이 들렸다고 하는데 저희 경비실에서는 일절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 아 그리고 검정색옷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는데 안내방송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들은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오신 경비 아저씨 검은색 옷 입고 있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안내방송 드립니다. 뭐야? 다시 아까 그 목소리야. 사실 아까 그 여자는 당신들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아쉽다. 이거 시키는 뭐야? 오? 아니 죄송합니다. 아, 손주 둘이랑 손녀가 장난을 쳤네요. 아, 죄송합니다. 손 똑바로 안 들어. 오? 잠깐 이거 보자. 아, 이거 18층만 방송이 나갔네. 아, 죄송합니다. 아, 내일 낮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주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애들이 장난친 거였어? 뭐야? 아, 괜히 어둠 샀네. 아, 애들이 장난친 거였구만. 근데 왜 또 하필 우리 집만 방송에 나온 거냐고. 그러니까, 진짜. 잠깐만. 근데 오빠. 왜? 그래, 안내방송은 장난이었지, 맞지? 어. 근데 정전이 된 건 맞잖아, 맞지? 그치. 근데 아파트가 정전이 됐는데 안내방송은 어떻게 나온 거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정전이 돼도 방송은 나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